그동안 참여 신청을 한 날짜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보다도 많은 참여자들이 발생한 날이 언제 며칠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 날짜, 이 참여자들 중에서 평균을 넘어서는 그러한 날들의 수, 그렇죠? 그걸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count if입니다. 카운트 if 해서 일단 범주를 지정해 줘야겠죠. 레인지가 레인지는 C3부터 C12 사이입니다. 그죠? C3부터 C12. 그죠? 이게 범주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.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뭔가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. 뭘 찾느냐니까 이 것들 중에서 이게 더 큰 거죠. 뭐보다 크냐니까 평균보다 큰 거예요. 평균은 average가 됩니다. 그죠? average에서 average 마찬가지 C3부터 C12 하게 됩니다. 그죠? 그렇게 하면은 C3와 C12 사이에 평균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낸 값이 되겠죠. 그 평균보다도 더 많은 참여자가 발생한 날들의 빈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. 이걸 하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면은 7일. 그죠? 7번이죠. 7번 있었던 거. 7회, 7일이 있었던 겁니다. 그죠?